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3월 다섯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위해 2022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서구가 2022년 상반기 강서구 장학회 장학생을 오는 4월 8일까지 선발합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4월 미디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위해 2022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 30만 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면 5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서울사랑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하 내용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으로 상가 건물의 환산 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 가운데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곳의 임대인입니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오는 4월 29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상생협약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강서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강서소식, 공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2022년 상반기 강서구 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25명과 대학생 32명, 총 57명으로 1년 이상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생은 구민 한마음, 모범, 특기, 소액 등 4개 분야별로 선발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 대학생의 경우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타 재단 및 학교로부터 학비 또는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거나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오는 4월 8일까지며 강서구 장학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장학회 홈페이지 열린 소식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4월 미디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먼저 나도 유튜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강좌는 영상 촬영과 편집 등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구성됐으며 매주 월수금 줌 어플을 통해 강의가 진행됩니다. 또 사진 이미지의 보정 편집 등 포토샵 프로그램의 기본적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포토샵 강의는 대면 수업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의미를 주제로 한 박희정 강사의 영화 인문학 강좌가 오는 4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줌 어플을 통해 진행됩니다. 수강 신청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미디어와 영화에 관심 있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해 5일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지난 21일 1차 본회의로 개회했으며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현장 방문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어 25일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7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또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의결되는 등 모두 23건의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86회 임시회는 오는 6월 전국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개최될 예정입니다.